대학생 형 엉덩이... 전화해 가지고 와. 전화 찰 수 있어. 내가 해줄게. 엉덩이 봐, 재수 없어. 야, 근데 오늘은 역도 씨. 아 이거 이거 하면 대학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애들이 다 초등학교밖에 못 가가지고. 야 이걸로 대학교 한번 가자. 대학교 가자. 야, 점심 어디서 먹을래? 식당에서 또 먹을래? 가자. 얘기 들었지? 왜 왜 왜? 아까 그러니까 생일인데 생일 밥을 먹다가 여보세요. 예. 네. 알았어. 에이. 저기 나 갈게. 왜요? 정수님한테 전화 왔다고. 아, 애기를 빨리 데려다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무슨 난 생일하다가 생일자가 간 건 처음 봤어.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랬어? 갔어. 그럼 남은 사람들만 그냥. 우리 끼리 있었어. 아, 생일인데 생일하는 사람이 갔어. 난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 야, 니네 스탭 때 케이크 하나 안 해주냐? 와, 진짜. 형, 갑자기 축하합니다. 우리 안 꺼졌잖아. 갑자기 뭐 그거 그러면 안 돼. 아, 나 이 형 정말 진짜. 야, 야, 됐어. 생일 축하합니다. 야, 케이크, 초코 케이크 안 먹는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 케이크 진짜 크다. 엄청 커. 칼 줘봐. 예, 네, 칼. 네, 여기 있어요. 형, 손 비어. 형, 비어. 손 나갔어. 아, 그래? 손 나갔어. 나야, 나. 아, 그래? 손잡이, 손잡이. 형, 이 칼은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야. 우와. 형, 나 한 입만 줘요, 한 입만. 형, 옆으로, 옆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모여주세요. 정답 뭐예요? 이거 아니야? 준아, 1단계 통과. 야, 일단 형돈이 이겼다. 2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촬영 장소는 국기 계양대 앞입니다. 가. 다음 촬영 장소는 국기 계양대 앞입니다. 맞죠? 정답을 맞죠?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어, 대학 가겠어. 3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거 주세요. 식신 준하는 김밥을 가 통째로 나 통채로 먹는다. 아, 이거는 가지. 아, 이건 1번이지, 가지. 통째로. 야, 이거는 헷갈려. 가! 이거는 가요, 가. 이거 원래는 통째로라고 우리 쓰는데. 형돈아. 째로. 떨어져, 떨어져, 진짜 떨어져. 째로. 이것도 원래 가 쓰는 건데. 김밥을 통째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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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준아, 통째로. 어? 뭐야, 왜 이랬어? 아, 일부러 그래. 왜? 우리처럼 반대로 생각했나 보다. 근데 이게 맞는 거 아니야? 통째로. 정답을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뭐예요? 3단계 탈락. 통째로. 이거 봐. 아, 지금 제가 통째로라니까. 왜 그래. 그러면 4명이 같이 초등학교 가는 거예요? 아이, 뭐야. 야, 이거 홍돈아, 너랑 나랑 따로따로 가야 되네. 아, 유치원까지만 오지 좀. 아이. 진짜. 아니, 엄청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네. 솔직히 여기서 유치원 가야 될 사람은. 아니, 초등학교 너무 높아요. 너무 높게 갔어. 저기 제가 보기에는
홍철이는 유치원 네, 할게요. 그래 형은 딸이랑 같이 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 내 실력에 맞지 않지만 제가 형님 부양하러 보호자 자격으로 갈게요. 야. 자 그러면 홍철이가 저랑 유치원을 가고 명수 형은 초등학교를 갈게요. 알겠습니다.